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혹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바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시기상조다,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또 이 이야기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국가 부채 논란인데 또 문제는 국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일단 그 경제 상황은 우리가 지난해 그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 후퇴를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후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 활동하는데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그러니까 감소되기 전에 소득을 수준을 가지고 하던 것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좀 당겨가지고 그걸 좀 보충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부채라는 것을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는 지금 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이 특히 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들을 봤을 때, 가계, 기업, 정부를 봤을 때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이제 그 미래 소득을 좀 아무래도 땡겨 써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에서 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인 어떤 하나의 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빚을 냈을 때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네. 가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누가 가장 그 이자 비용을 적게 지불하느냐? 정부라 이거죠. 그렇죠? 정부가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죠. 네. 거기다가 특히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 뭐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든 주요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국가의 부채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네. 현실적으로요. 근데 가계 부채는 상당히 지금 하여간 그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12월 24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에 2번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걸 내요. 네. 국회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계 채무 비율이 101.1%로 그러니까 100%를 넘었었어요. GDP 대비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데가 그러니까 그렇게 100% 이렇게 육박하다가 이 금융위기가 딱 터졌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지난해 3분기 기준입니다. 네. 3분기 기준은 9월 달까지란 얘기예요. 근데 지난해 우리가 11월 말부터 그러니까 3차 대유행 하면서 우리 뭐 2.5단계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그 자영업자를 비해서 중산층이라든가 저수층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저는 더 증가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3분기보다도 더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만큼 지금 가계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원이 충분치가 않은 거는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에서 관점을 보면 저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된다 이거죠. 네. 가장 여유가 있는 게 정부고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부채는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개념인데 가계 부채, 국가 부채 비교했을 때 이자가 가장 그래도 부담하기 쉬운 게 국가 부채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건 문제고 국가 부채가 좀 그 임무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가계 대출이 1년 동안 뭐 100조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GDP 대비 100% 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심각한 수준은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요. 예를 들어서 뭐 G7 국가든가 주요 국가들하고 특징을 하나 커다란 특징이 보이는데요. 네. 국가 채무 비중이 가계 채무 비중보다 우리나라를 빼놓고 나머지 주요 국가는 다 높아요. 가계 부채보다 국가 부채가 더 높은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네.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보다 가계 채무가 두 배 이상 더 높지요. 네. 가계 채무는 한 45% 정도 되는데 국가 채무는 한 45% 되는데 가계 채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101%가 됐으니까요. 두 배가 네. 넘지요. 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진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과거의 경험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전에는 가계 채무가 더 높았었어요. 국가 채무보다도요. 네. 근데 가계 채무 우리가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거는 미래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환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 좋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는 자꾸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계 채무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건 지속이 불가능한 거죠. 네.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빚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터진 거였었어요.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도 정신 차리고 나서 뭐냐면은 국가가 돈을 막 투입을 한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가 한 60% 정도 됐었는데 이게 100% 확 넘어가 버립니다. 금융위기 이제 이후에요. 네. 지금은 한 130%까지 갔고요. 네. 그 이유가 근데 이제 가계 채무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계가 붕괴되고 나니까는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화되더라 이거예요.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 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가계의 소비하고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수출로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네. 그런데 수출은 뭐 모든 나라가 서로 가서 수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국내 경기로 보게 되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인데요. 네. 가계 소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50%가 넘고 미국 한 7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에서 제일 큰 부분이 가계 소비예요. 네. 가계가 돈을 써야지만이 기업도 물건을 만들려고 투자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가 이게 파산하고 그러니까 가계가 이게 타격을 입게 되면요 경제 체력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할 원금하고 이자가 많아지면 뭐 가정에서 네. 씀씀이를 줄이니까 소비 위축이 되고 그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들어가 버리죠.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계 부채 심각한 사정이잖아요.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이걸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조차도 뭐니까 거시건전성 대책을 내놔야 돼. 빨리 선제적으로 조언해야 된다는데 저는 굉장히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거시건전성 대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은 빚을 상환 못하게 되면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뭐냐면은 좀 유동성을 확보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저기 돈 대출도 좀 억제하고요. 되게 이런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뭐 보게 되면은 가계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지금 대출받아서 겨우 지금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출까지 만약에 억지로 더 힘들어지게 돼버리면요. 쓰러지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소득을 그러니까 가계한테 가능한 한 이전시켜주는 방식이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계가 좀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주고 정부가 어쨌든 간에 가계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정부의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라 이거죠. 이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는요. 그러면 현재 가계 부채 줄이기 위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TV나 DSR 규제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이미 부동산 시장은 그걸 많이 규제를 해놨어요. 네. 상당히 우리는 그래 낮은 상태까지 내려놨습니다. 네. 규제를 많이 해놨어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되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비투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빚내서 막 투자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네. 그것도 그러니까는 뭐 이 그건 되게 그 빚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는 거거든요. 네.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요. 네. 주식을 내가 천만 원 정도,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세로 천만 원 정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한 500만 원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돈은 이미 그러니까 대충 다 조여놨어요. 지금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가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중산층들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쓰러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가게 열 수 있지 않겠냐. 이렇지가 않은 거죠. 한번 폐업하고 나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폐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 나라가 돈을 좀 풀어서 빚을 내서라도 가계 부채는 덜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 이것도 그럼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풀어서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게 되면은 상환을 못하게 되면은 그럼 은행들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출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좀 많이 확충하라 이거예요. 경기 대응 자본이라는 게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대출을 그만큼 줄여야 돼요. 대출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해야 되니 나가는 그렇죠. 돈을 줄이는 거니까 대출을 규제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근데 사실 지금에서 처방이겠냐 이거예요. 네. 아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미 그러니까 낮출다가 다 낮춰놨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행에다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대출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당장 돈 나올 데는 없고 은행에 달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대출을 받는 건데 그걸 막으면 가게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는 그렇죠.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나라가 대출을 뭐 늘리든지 해서 가게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영업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우리가 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비용 측면하고 수입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나 인건비 나가는 건 비용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잡혀야 될 게 아닙니까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수입 측면인데 지금 정부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초점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정 정도를요. 네. 그러니까 비용에만 그러니까 좀 일부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안 잡히면은 그래서 버티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수입을 그러니까 잡혀주게 하려면은 수입을 늘려주는 것은 우리가 1차 지원 때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가 아마 이 정책적인 그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화폐 같은 걸로 주게 되면은 이게 많이 이 소비에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네. 해봤는데 뭐냐면은 한 100조 정도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1차 지원 방식으로 했을 때 보게 되면요. 정부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부채가 줄어요? 예. 예를 들면, 자, 네. 100조를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투입을 했다고 해보세요. 소멸성 지역화폐로요. 네. 투입하게 되면은, 이 정부의 부채액이, 분자에 있는 부채액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0조 투입한 것이 돈이 돌고 돌면서요. 계산을 해보면 한 1.13배 정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효과. 그걸 이제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GDP, 분모에 있는 GDP가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맞죠? 100조 이상이에요. 113조 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되니까 그게 또 다시 돈이 예. 돌아서 부채는 결국은 줄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근데 만약에 그냥 그 임대료만 지원해주게 되면 대부분 돈들은 돌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한테 들어가게 되면 얘 대부분이 저축이 돼버려요. 돈이 안 돌아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부채만 정부가 지원한 부채, 분자에 있는 부채만 증가해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자영업자한테 그러니까 도움도 제한적이고 이런 게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돈을 써도 비용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그건 돈이 돌지 않고 오히려 국가 부채는 늘어나지만 수입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러니까 매출 쪽에 지원을 한다면 부채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국가 부채 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서 좀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긴급 재난지원금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선별적으로 주는 거하고 전 국민 주는 것을 대립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영업 제한을 하게 되면은 영업 제한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일종의 재산권을 그러니까 영업권을 그러니까 제약을 가한 거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을 조금 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좀 지금 너무 적다고들 많이 아우성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좀 이제 그러니까 높이는 부분이 그게 좀 선별과 관련된 거라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 측면을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별로 하게 되면은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요. 그렇죠. 근데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보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근데 뭐냐면 간접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입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1차 때 방식을 더 선호했던 이유가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2차, 3차 때 그러니까는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거는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분들 영업 제한을 시켰으니까는. 네. 피해를 그러니까 임대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와 보완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지금 3차 때까지 2차, 3차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료 지원을 해줬으니까는 지금 이제 그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전 국민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매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전 국민 지원을 해주는데 그 규모는요, 그 규모는 사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이제 좀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요. 지금 한 최소한 그러니까는 한 85조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전혀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치면서요. 전혀 영향을 안 끼치는 한도가 8조 5천억 원 정도다. 85조 정도요. 아, 85조요. 예. 오. 그러면 이게 물가 상승에도 별로 영향 안 미치면서. 그리고 정부 부담도 안 증가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한국은행법 75조에 의하게 되면요. 한국은행은 정부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5조 1항이요. 그리고 그 금리도 뭐냐면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냥 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0%로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그러니까는 그냥 한국은행 금고에다가 그냥 그 국채를 그냥 저장해두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85조 정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본원 통화를 한국을 찍어내더라도 85조를 찍어내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정부의 이자 비용도 안 나가고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정부의 돈이라든가 한국은행의 돈을 그러니까 투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네, 여보세요? 예. 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이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규모가 한 143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에 지금 수십 배가 넘는 85조까지는 정부에 전혀 부담을 미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엄청난 액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정도인데 왜 정부에서는 이런 논의를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재정에 대한 것을 재정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권한이 이 기재부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할 때 검찰들이 그러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이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있듯이 누구를 기소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듯이 권한을 기재부가 예산 편성부터 해가지고 세금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다 기재부가 독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재부는 굉장히 재정 안정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말로 표면적으로는요. 우리나라 재정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은 맞죠. 말은요.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 말은 맞죠. 네. 말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너무 안 쓸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한테 돌아오는데 이 그 1차 때 같은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는 방식은요. 일종의 뭐냐면 그 정부가 지역화폐로 줬었잖아요. 1차 때는요. 소멸성 지역화폐로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기재부는 그냥 예산만 편성해주고 자기들은 생색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의 소위 말해서 재정 독점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타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연말되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하잖아요, 기재부한테요. 예산들 할당받으려고요. 그렇죠. 그 돈을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그러니까 배분하는 게 바로 기재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권한입니다. 네. 이 권한이 그러니까 약화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기재부가 권한이 약화될까봐 이런 나라에 전혀 위험 부담이 되지 않고 국민에겐 좋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네. 과거에 보수 정권 때는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우리가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럴 때 보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요. 네. 그때는 뭐냐면 보수 언론에서 뭐라냐면 정부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막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할 때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돈 투입하는 거를요. 네. 정부의 돈을 은행이라든가 정부 이 기업한테 투입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재부가 그러니까 재정 걱정 안 해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네. 근데 한번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기재부 역대 기재부 부총리였던 분들이 끝나고 나서 되게 어디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모피아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기재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개 그러니까 어디로 되게 가시는가 한번 봐보시라고요. 네. 우리 전관예우라는 걸 하잖아요. 전관예우요. 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듯이 그분들이 대개 보게 되면 재벌기업의 그러니까 이사의 의장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 김현장 이런 데 고문으로 가거나 이렇게도 되게 갑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그 꺼리낌 없이 하는 이유가 국가의 재정을 국가의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요.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볼 때요. 네. 참 이건 답답한 현실인데 그러면 지금 뭐 현실을 바꿀 수는 없고 바뀌면 좋겠지만 기획재정부는 권력을 놓기 싫어할 테고 그럼 85조 원 긴급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질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선출 권력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국회가 그러니까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거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주지 않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게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 법을 추진할 거고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경제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지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자 이런 논평을 내면서 우리나라가 2020년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이다. 그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논평을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냥 팩트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지난해 그러니까는 많은 나라들이 이 GDP가 곤두박질 치면서요. 네. 우리나라가 한 이 세계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로 추정 그 흔히 얘기하는 GDP 규모로 볼 때 한 12에서 한 12위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G7 같은 나라들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그러니까 뭐 인구가 많은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거기 좀 끼어 있는 거거든요. 인도 이런 나라들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G7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네. 원래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G7에 속했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추락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줄어들었는데 네. 덜 줄어든 거고 그쪽은 많이 줄어든 거고 상대적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좀 바뀌면서 생기는 하나의 해프닝이죠. 다른 나라가 우리가 딱히 좋아진 것보다 덜 나빠져서 올라간 그런 그렇죠.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PPP 즉 그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으로는 GDP가 의미가 없다. PPP 기준 GDP는 마카오, 카타르 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PPP라는 게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물가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만 달러 가지고 네. 한국 서울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일본 동경에서 생활하는 거, 뉴욕에서 생활하는 거 했을 때 다 차이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PPP GDP라는 건데요. 네. 그걸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OECD 평균에 좀 못 미쳐요. 우리나라가 아직도요. 네. 못 미치는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이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개방을 많이 한 아까 지금 말한 마카오라든가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외국인들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높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정상적인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네. 2019년도에 우리가 일본을 투어를 했습니다. 네. PP 1인당 PPP GDP에서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 굉장히 낮고 오르면서 낮게 지속되면서 2019년에 드디어 우리가 투어를 한 게 최근에 이제 OECD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해온 건 사실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뭐 GDP 높아졌다고 우리가 사실 체감하는 경기가 좋아져야지 되는 거지 GDP가 그렇죠. 높으면 체감하는 건 사실 다른 그러니까요. 나라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예, 더군다나 PPP 그거는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네. 뭐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을 합쳐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네. 대다수 국민들이 그러니까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 거리가 있죠. 네, 지금 K자 양극화가 벌어지는 현상에서 이건 조금 먼 얘기처럼 들리긴 하네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